2023년 7월 26일 목요일 현지 시각 저녁 5시 20분쯤 되었을란가? 그렇습니다. 네, 메를리 비치, 안탈리아 메를리 비치입니다. 낮 시간이고요. 여기 선베드, 엄브렐라, 저기서 샤워, 옷 갈아입는 거 다 150입니다. 7,500원요. 하루 온종일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한다고 합니다. 여기 식당하고 같이고요. 나쁘지 않네요. 아침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아버려야 되겠다. 그죠? 그리고 나서 이제 왔다가 여기 조금 허접한 짐들하고 타월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던져놓고는 왔다 갔다 하는 걸로. 귀중품만 없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숙소 가까워서 뭐 차가운 물 올려서 갖고 와서 여기서 마시고 여기서 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해수욕하기 딱 좋습니다. 하나 짐 했고요. 아까 보러 갔었던 저 너머에 한 2km, 3km 지점에 있는 해변 거기는 버스나 트램을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걸어가다가 포기했습니다. 너무 멀었어요. 저쪽에서는 다이빙 가능합니다.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있죠. 바위 위에서요. 제법 높이도 나오고 또 깊이도 나오고 하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다이빙 해도 되고요. 햇살이 부서집니다. 바다 표면 위 에게해 위로 반짝반짝 정말 더운데요. 햇살 정말 강합니다. 뜨거워서 선크림 매매 바르고 이렇게 수요 해수욕 해야 될 것 같은 느낌. 그렇습니다. 바다는 좋기는 참 좋네요. 이렇게 내려옵니다. 식당하고 연결되어 있고요. 저쪽으로는 샤워장하고 옷 갈아입는 곳이 저기 있고 언덕 위쪽에도 파라솔 몇 개 있고요. 나머지 파라솔 제법 많습니다. 지키는 사람 있고 뭐 음식도 여기서 시켜 먹을 수 간단한 것은 커피나 이런 거요. 근데 일단 기본은 파라솔, 선베드 이거죠. 어느 자리가 좋을까요? 아침 일찍 와서 맞는다면은 하나 미리 찜해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. 여기 자리 좋긴 하겠다, 그죠? 여기 자리가 요런 자리 햇살 한낮 대낮에도 바로 바다하고 바로 연결되고 네 이렇게 엎어져 자도 되겠고 이쪽 자리 마음에 드는데요. 대낮에 저쪽에는 너무 없어요. 엄브렐라도 없고 꽂을 데도 없고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쪽 자리 미리 아침에 와서 아침 8시쯤에 와서 자리 잡고 물건들 허접한 것들 좀 타올하고 이런 것 좀 던져놓고 그러면서는 숙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쉬엄쉬엄 하루 종일 해수욕. 특히 아침하고 밤에는 햇살이 없어서 해수욕하기 참 좋아요. 베트남 사람들 다낭하고 나트랑 가니까 전부 다 아침에 해수욕 하더라고요. 밤에 하고요. 여기도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습니다. 물론 낮에 이 사람 워낙 태양을 좋아해서. 자, 이상입니다. 네.